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원리스홀,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제대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건 제목이고 성도님은 자유인입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제대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어느 다른 타교에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석한 교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좀 웃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웃지를 않아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면 교인들이 막 웃는데 그래서 예화를 사용했는데 하나도 웃지를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설교 내내 별 소리를 다 해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멘도 안 해요. 하도 이상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집사님이 기어가는 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당의 허락이 나야 됩니다. 당의 허락이 나야 웃지요.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몇십 년씩 오래된 교회들은요 텃세가 셉니다. 텃세가 세요. 그래서 함부로 성가 찬양대 뭐 어디 주방에 어디 함부로 뭐 이 헌신 못해요. 그것도 다 허락이 나야 돼요. 어느 정도냐? 뭘 하려고 헌신 좀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저 가운 찬양대가 오래된가 때가 좀 묻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싹 다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결제 받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성가대 이 찬양대 이 국장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다릴 때는 아무 연락이 없어. 식사 마음도 되지 못합니다. 네가 돈이 얼마나 많았어. 내가 뭐 거지냐 얻어먹게. 전부 다 각자 절대로 이렇게 뭘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도 절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이 충만한 보수, 소위 보수 정통 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텃세가 셉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이 확 되지요. 요즘 또 이렇게 감염력이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다 그래. 전투기를 말이죠. 전투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을 스텔스라고 그래요. 이 스텔스 기능인데 다른 변이 된 바이러스와 구분이 어렵다.
그분이 어려운 이 바이러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거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눈만 뜨면 요즘은 코로나 그냥 확진자 수 매일 갱신되지 뭐. 앞으로 10만 명, 전문가들 얘기는 15만 명, 하루에 우리 20만 명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일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이. 2부 때보다 3부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정말 이건 대단한 것. 아니, 본 교인들도 지금, 본교 교인들도 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고 했더니 새 가족이 등록이 있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전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주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율법주의. 새가족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기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알아들어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막고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한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사가족들은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예원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다른 거 찾아보지 마세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오면 돼요, 그냥. 우리가 매주일 이 로마서 말씀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다각도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수신 대상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출신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그냥, 어려서부터, 뭐, 저 때자마자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진짜 배울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아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완전히 율법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막 율법이 아예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율법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율법의 특징 중 하나.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적 삶은요, 판단과 정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려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실 이 유대교를 비롯해서 세상 종교는 싹 다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으로
절대 자를 향해서 나간다. 행함으로 머리를 깎고 수도를 하고 뭐 도를 닦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따라가야 종교를. 모든 초점을 행위에 맞춰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 기독교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단 1%도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믿기만 하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천국, 영생,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다고. 너무 쉬우니까, 도리어 더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 것밖에 없는데,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그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물이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 나면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끝. 아멘.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제대로 복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 물질이죠. 부, 명예, 권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걸 통틀어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복이다. 다시 말해, 구원 얻는 것이 최고 복이다. 영생 얻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 구원의 복, 영생의 이 복, 인생 최고의 복이고 근원적인 복이다. 자, 그런데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복을 더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원색적 복음을 매주일 맛본다. 원색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끝났어. 살아도, 죽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일어나, 들어나, 병들어도 괜찮아. 아멘.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33살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기주사 걸려가지고 고3 때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끌어주는 중무거면서 한 달을 누워 있었는데 뼈만 남았어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19살인데 지금 죽으면 내 친구들 아무도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좀 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33살까지만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 33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33살 살았으니 제가 33살에 죽어도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 제 대신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제 죽을 묶던 개가 죽었어요. 장기불사로. 개가 죽었어요. 눈곱 끼더니 죽었어요. 오래 산다. 그게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순교당한 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당한 분들은 뭐예요? 그게 보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질병 걸려서 언제 사고 생겨서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영생 가지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그 질병에서 불평, 원망, 불신앙하지 않고 영생의 감격 누리다가 늘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천국 가고. 아멘. 일어날 때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여러분 늘 삶 속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뭐 매일 순간순간 뭐 문제 사건 오면 닥치고 끝난 거 아니냐. 끝났는데 뭐 이게 무슨 문제냐. 아, 끝났어. 주님 알아서 하실 거야. 모두 합력한 서로 이룬다 그랬어. 지금 옆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 고백 서로 해보세요. 서로 고백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복 받았습니다. 아멘. 제대로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대로 복 받은 증거를 깨닫고 참된 누림의 이 삶의 증거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인이 된 복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런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이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졌던 모세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 이신칭의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대략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율법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들이 생명같이 믿고 있던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이 안에 이미 구원의 답이 여기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싹다 불평하는 놈들 다 물어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주로 불평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똑같아요. DNA가. IQ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착 하는 게 체질이에요. 체질. 막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모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화가 났어. 모세를 보고 막 불평해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뱀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불뱀 심판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용서해야 할 점을 회개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딱 가르쳐주었어요. 단순합니다. 너 노뱀 만들어서 짱대 높은 데 달아라. 올려라.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불뱀 물려가 뚱뚱 부어가야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짱대에 두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쳐다본 사람들은 낫더라.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뭐 그거 바라보다 낫냐? 말도 안 소리 하네. 이게요,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예표예요, 이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자, 안 쳐다본 자. 말씀에 순종한 자, 안 한 자. 단순히 믿은 사람은 다 살더라. 이런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다 이 말이요. 내 힘으로 뭔가를 그렇게 이루고 수련을 닦고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종교생활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해야 특별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얻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다 함을 얻은 것이 할례 받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할례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또 깨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의 생식기 이 표피를 자르는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할례를 했거든요. 이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자랑이었고 굉장히 어려움의 근거였어요. 한 크리스찬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랍비가 하는 설교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로 차이가 없네. 비슷하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생각을 다 깨버렸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할례 받은 분을 말합니다. 라고. 할례 받은 사람만 우리 이웃입니다. 이 말에 딱 깨집어요. 할례 받은 사람만 우리 이웃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칠 정도로 할례를 그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요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그랬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 제시한 적이 없어요.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행한 시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렵다 함을 받은 후 14년 후에요. 14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도 어렵다 하고 받고 14년 지난 17장에서 할례 행했다 하니까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의 결론 내립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행편, 나의 잘못, 실수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걸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구분할 때는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가졌나니 그랬어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 하는 거 봐가면서 영생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거짓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아멘. 여러분 영생 가졌다니까요. 그 무슨 이상한 종교들이 자꾸 이렇게 여호와의 정의라든가 뭐 이런 안식교라든가 이런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이 종교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심지어 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순복음 다 알미니안주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칼빈주의하고 다른 것은 칼빈주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믿음과 행위가 일체야 구원 얻는다. 50-50이다. 이게 50-50.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른 거예요. 교회 뭐 같은 교회인 줄 아세요? 구원관이 다르는데 천주교 싹 다 구원 확신 없어요. 전도해 보세요. 전주교인 찾아가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구원 받으면 지금 죽어봐야 알지. 100%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인데 찾아가 물어보세요. 뭐라는지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 믿게 되는 게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요, 24시기 의인된 복음을 누리시 바랍니다. 평생 누리세요. 그리고 25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이 일에만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 자유함의 복입니다. 4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가 있었어.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일한 수고 대가 삭을 받는 그것을, 그걸 뭐 은혜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일했으니까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루 종일 놀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대로 일 열심히 한 사람처럼 일당을 똑같이 준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선물이라 그러죠. 아이고 미안해서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일당을 어떻게 줍니까? 월급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건데 월급을 똑같이 줍니까? 굉장히 감격하지요. 그 뭐 저 한 달 죽으라고 이래가 월급 받았는데 그 사장 보고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요? 불평 오면 노조가 생겨 와 이러죠. 근데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급이 쫙 통장에 딱 들어왔다. 그 사장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지. 때 들어요? 노조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급 주는데. 그 말을 지금 이 바울이 하면서 그저 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감사만 넘칠 뿐이다. 근데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렵단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 짓이랑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니까 막 죄송하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선물이라 그저 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2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된다. 너무 값없이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생을 가격으로 칩니까? 얼마를 내면 영생 얻습니까? 천국? 어? 천국 멘션을 그냥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100년, 200년 달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뭘 해야, 어떤 노력을 해야, 얼마의 값을 치러야 갈 수 있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믿어라. 믿으면 천국 데려다 넣어줄게. 아멘. 그 말이요.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외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살았던 또 다른 인물 다윗을 통해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을 또 강조합니다.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엄청 지었는데 죄 없다고 해주시네. 죄를 다 가려줘. 죄를 다 용서해주시네. 다 없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은 등들이 다윗이 별이 별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선수예요.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그렇게 다윗에 대한 뭐 자부심이 아무튼 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뼈저리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요, 자기가 아무리 이 죄에 대해서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이다. 무조건 이유 묻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사도 바울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아시겠어요? 죄의식. 내가 처녀 때 무슨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시집 왔으면 죄를 지었어. 내가 남편 몰래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아내 몰래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죄의식. 죄의식이 딱, 이 죄의식이 이 암덩어리. 암이 걸려버리면 힘을 못 써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못 자라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 마음이 착할수록 더 강해요. 율법과 동시에 죄의식이 더 강해요. 사실 불신자 상태로 살 때는요. 죄인 줄도 몰랐잖아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고시도 치고 밤새도록 딴짓해도 몰랐잖아요. 그냥 그 죄인 줄도 몰랐잖아요. 지금 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저 팔병 귀신 섬기는데 죄인 줄 모릅니다. 전혀 그 당연하게 자기 신 섬긴다고 당당하게 안 돼. 그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 있을 때 제가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싹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덩어리야. 이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 결코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갱신하라는 갱신, 갱신하라는 것이지 결코 저식에 빠져서 몸부림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갱신하라.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겠다. 그것도 법적 보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 걸음 속에서 결코 저식, 이 저식 사람이요, 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 이, 사, 내가 이게, 이 버스에서 옛날에 서리꾼을 봤거든요. 서리꾼이 서리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로 서리꾼 전과가 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출근하는데, 그 서리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이 서리꾼이 서리를 하는데, 뒷사람이네 주머니를 빼야 되겠는데,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땀이 멍청해서 그 얼굴 모습이 막 불안과 막 불안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을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런 얼굴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사기꾼, 이 도둑질하는 서리꾼에게만 있는 표정이거든요. 불안과 막 그 말로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요. 그래서 내가
그 보고 여러분 다 조심하세요 했더니 도망가고 없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차고 양심이 고왔어. 뭐 이것도 저것도 눈만 뜨면 된대. 눈 홀키면, 사람 보고 홀키면, 눈 홀키면 살인이라 그랬어요. 사람 미워하면 그 살인이라 그랬다니까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여자가 보니까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가슴도 이래가지고 그냥 막 가니까 그 쳐다보는 순간에 남, 건강한 남자치고 이상한 생각 안 합니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럼 우리가 죄를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10만에서 20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요. 하루 24시간 동안 지나가는데 99%가 죄라 그래. 죄의식 빠져버리면 못 헤어나옵니다. 단호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랬다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의롭게 했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누굴 판단해요? 아직도 남편이 어쩌다 술 한잔 먹고 왔다고 바가지 팍팍 긁고 남편 괴롭힙니까?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주여 저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지 그걸 가지고 맥살 잡고 싸우고 따지고 괴롭히고 그걸 안 합니다. 일단 부부 싸움을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시비 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싸워가서 그 남편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켜야지.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나 또 그냥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좀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낫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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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치 공부 잘하는 한 놈도 없어요.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게임 실컷 해라. 실컷 해라 그냥. 내가 네가 혹시 빌 게이츠 될지 알지 모르니까 실컷 해보라 그냥. 그럼 안 합니다. 지구에서 문 꽉 잠가놓고 그래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네 인생 네 사는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러나 저러나 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으면 돼. 가정 천국 됩니다. 솔직히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잘 공부만 되면 55세 60세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공부 안 해갖고 꼴통지기다가 저 용산 여객 용산 전자국 상가 가서 전문 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 80, 90까지 사장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사람. 그거 가지고 따지고 막 거기 풀에서 공부해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저 예, 온라인 간단하고 공부해라 그렇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막가는 얘기입니까? 막가는 사람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초점 맞추고 있으면 완전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운동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 시간 나면 넷플릭스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막 수백 쫙 나오니까 내가 이거 어떤 거 보다가 에이 재미없다 돌아. 근데 영화를 이 관람하는 이 두 스타일이 있어요. 두 스타일인데 하나는 주인공 입장에서 영화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스타일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요, 그 주인공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주인공으로서 막 같이 막 실제로 영화의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그런데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이런 맛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평가하느라 영화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인공 입장에서 들어야지, 비평가 입장에서 그렇게 들으면 늘 평가하고 분석하고 뭐 참고만 하는 거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물 건너갔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성장 안 합니다. 영적 성장 없습니다. 비평평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비평가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단무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단무지가 뭡니까? 단순 무식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 무식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지식을 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면, 그걸 지속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머리 굴릴수록 손해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어진 말씀 그대로 믿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CVDIP 삶이에요. CVDIP 언약부터 프랙티스까지 실행까지.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성취의 삶을 살면서 나중 영광의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단무지 신앙으로 단순 무식,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된 것 기뻐하며 완전 자유인된 것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